이슈 뉴스 한 끼 줍쇼. 온주안 맛집 내비게이터 길바닥 댄스 열정 활활 이미 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주안의 열정의 한 끼가 공개된다. 13일 수 방송되는 JTBC 한 끼 줍쇼 육문동 편에 선은 배우 이필모와 온주안이 열정 밥동무로 뭉친다. 최근 진행된 한 끼 줍쇼 녹화 당시 이필모와 온주안은 도전에 앞서 용산구에 소재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열정도를 찾았다.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가득한 열정도는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 탄생시킨 골목을 로개성 넘치는 맛집과 카페들이 즐비에 떠오르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온주안은 이곳에 몇 번 와봤다 고 말하며 동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숨은 맛집들을 소개했다. 온주안의 바싹한 정보에 강호동은 수상함을 감지한 듯 데이트하러 왔었구나 라고 열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온주안은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며 오히려 연애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현대 무용을 전공한 온주안은 길에서 다리를 찢을 며 유연함을 과시해 규동 형제를 깜짝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수준급 춤 실력까지 아낌없이 발휘하며 열정 밥동무로 활약했다는 후문이다. 열정 부자 온주안의 활약은 13일 수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한 끼 줍쇼 육문동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TBC 뉴스 운영팀 JTBC 기자 제이 TBC, JTBC 컨텐트 허브코, LTD, 위 모든 콘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트 바이 JTBC, JTBC 컨텐트 허브코, LTD 올라이츠 리저브드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JTBC에